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1일 밤 10시 31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대선 패배 대책을 내어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가지고 당을 개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기상천외의 발상처럼 들리는데 또 이 가능성이 없지도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관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읍참마속이다. 조국 사태 책임자 윤석열 추천인 부동산 실패 책임자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읍참마속 없는 개혁 약속은 공연불이고 지방선거 참패를 예비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선 패배의 원인과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으니 원인이 있을 것이다.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기다리는 것은 패배밖에 없다. 인적 청산의 시작은 노영민, 김현미, 김수현 부동산 책임자의 출당으로 시작해야 한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패전의 책임을 추상같이 물어야 한다. 그런 정도의 조치가 아니면은 민주당이 반성한다는 신호를 국민께 보여드릴 방법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이 출당 대상으로 실명을 적시한 세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주무장관이었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년 11월에 국정감사장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은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아파트는 공사 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한 것은 어렵다고 말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 처분 문제로 2020년 12월 비서실장에서 하차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조국 문제는 민주당을 내로남불 대표 정당으로 만들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다. 국민을 이길 방법은 없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런 진영 논리와 내편 감싸기가 국민과 민주당을 더욱 멀어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 실패의 끝판왕은 윤석열 당선인이다. 이 정부가 키운 당사자가 4년 만에 칼을 품고 덤볐다. 도대체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할 책임자라 판단한 사람은 누구이며 대통령에게 증거한 책임자는 누구인가? 누구 하나 미안하다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선거운동을 한 당원을 제명해야 한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됐는데도 권리당원 자격으로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비방한 당원들 문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바로 출당시키고 두 번 다시 민주당의 언질에 근접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방금 선거를 끝낸 이재명 후보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이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을 혁신하고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으로 대비하는 것은 더 나빠진 조건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동지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를 당장 비대위원장으로 모셔가지고 지방선거를 치르자 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이전 후보가 아니죠.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크나큰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입니다. 선거 때문에 대장동 수사가 늦어졌든지 덮여졌다면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선거 기간 중에 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관계된 새로운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자, 검찰이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 하의 검찰이 이걸 덮고 나갈 수 있느냐? 크나큰 문제입니다. 또 이재명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느냐? 자기가 낙선하면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보낼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본인이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관계됐던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가지고 거기에 로비가 들어간 것 아니냐, 뇌물 공작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이 부분도 지금 수사가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어떻게 해서 김두관 씨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지금 지지율이 이번에 선거를 치르다가 보니까 꽤 많이 나왔다. 아슬아슬하게 거의 역전승 할 뻔했다. 요 지지율일 겁니다. 지지율. 이번 선거에서 득표를 많이 해가지고 비록 졌지만은 24만 7천여 표로 졌다. 에스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인기가 있다. 선거에 내세우면 되겠다. 그런데 이재명을 대신할 지금 당의 중심 인물이 없다. 이런 판단 아닐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한 10%포인트 차이로 완패를 했으면 이런 생각은 꿈도 못 꾸는데 아슬아슬하게 졌다. 요게 이재명의 정치적 자산이 된다. 요렇게 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견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예가 있죠.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당시에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약 39만 표 차이로 김대중 후보에게 졌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지지를 많이 받았으니까 곧 한나라당의 총재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와 맞섰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출마를 해서 이번에 또 노무현 후보에게 50여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때 이회창 씨가 정계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 한나라당의 총재를 맡을 수 있었던 것도 예측하게 졌다. 득표율이 상당히 높았다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도 이회창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회창 후보는 별 약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지금 후보가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형사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대장동 사건 말고도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워낙 선거법 위반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조재현 대법관을 대장동 사건의 몸통 그분이라고 특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재현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해서 반박을 했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나와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앞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을 정도의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요거 하나만 들었습니다. 다른 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셔가지고 지방선거를 지휘하게 한다?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지방선거에서 이길까? 아니면 결정타를 맞아가지고 완전히 정치생명이 끝날까? 어쨌든 흥미진진한 제안을 김두관 씨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